그루브 기타입니다. 이번 강좌는 Fly Me to the Moon 마치님 버전 B 파트 세 번째 강좌고요. 21번 마디부터 연주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워킹 베이스 구간이고요. 5번 칸 바를 누른 상태에서 5번 엄지로 그리고 3번 줄친 이후에 6, 7을 누르는데 이때 검지를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음이 5에서 7로 바뀌어져 가는 거로 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저음이 바뀌어져 가는 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있던 저음이 그 다음 저음으로 넘어갈 때 없어져야 제대로 된 이제 워킹 베이스의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6, 7 들어올 때 검지가 소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새끼손가락 찍어서 해머링 합니다. 6, 7은 중지약지로.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중지약지는 떼면서 새끼손가락을 두칸 오른쪽으로 오면 10번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검지 1번 손가락으로 8프렛 5번 줄을 눌러주면 80을 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새끼손가락을 떼면서 중지손가락으로 2번 줄 8프렛 친 이후에 중지를 떼면서 검지로 한칸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9번 프렛을 누르게 되죠. 그래서 9친 이후에 하모닉스 12번에 2번 줄 이렇게 내추럴 하모닉스. 이때 저음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하모닉스 할 때까지 안 떨어지고 중지로 저음을 바꿔줄 때 10번 프렛 5번 줄 9번 4번 줄 하면서 3번 손가락으로 10번에 2번 줄, 그 다음 개방을 치면서 풀링 8번 쪽으로 이렇게입니다. 10번을 치고 저음 개방 4번 줄 치면서 풀링으로 8 가는 거를 동시에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풀링을 하면서 1번 줄까지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저는 검지 아래 살 부분으로 뮤트를 하고 있어요. 2번 줄에 8번 소리 나야 되고, 이렇게 1번 줄은 뮤트가 되도록 손을 살짝 이렇게 눕히듯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3번 손가락으로 10프렛 3번 줄, 그리고 여기서 1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6번 프렛에 5번 줄을 누를 건데, 이 검지 1번 손가락이 갈때 너무 멀기 때문에 연결해서는 못 가요. 그래서 점프해서 와야 됩니다. 이 10번에서 올때 점프해서 6을 들어오고 1번 줄 개방을 쳐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를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1번 마디입니다. 이렇게 한번 더 해볼게요. 조금 더 빠르게. 아쉽다. 한 번만 더. 이렇게입니다. 이 부분은 좀 확실히 쉬운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22번 마디가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높은 곳을 쳐야 돼서. 저처럼 이제 컷어웨이가 없는 기타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21번 마디에서 개방을 쳤기 때문에 왼손 다 떨어져 있어 있겠죠? 그리고 7번 칸에 1, 2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5번 줄과 1번 줄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 치고, 이 중지 2번 손가락 떼면서 1번 손가락을 이 줄을 쭉 타고 14번까지 옵니다. 그래서 14번 치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17프렛. 다음 새끼손가락을 떼면서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 17프렛. 이때 검지는 떼도 됩니다. 저음이 이 17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14를 떼면서 이 17을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7, 7, 그 다음 중지 떼면서 14번 들어올 때 지금 1,
1번 손가락만 눌러져 있고 새끼손가락으로 17 치고 검지 떼면서 4번 줄에 17 그리고 오른손으로 인공하모닉스를 19번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14번 프렛에 5번 줄 다음 24번에 인공하모닉스 1번 줄입니다. 다음 저음 개방 5번 줄 치고 3번 손가락으로 7번 프렛 5번 줄 그 다음 3번 줄 6프렛 2번 손가락으로 1번 손가락 발을 아랫줄 4줄 정도 잡아주면서 5를 친 이후에 중지손가락으로 6 자 이 6 칠 때 검지를 떼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4, 8 온지가 나옵니다. 4번 프렛 5번 줄과 8번 프렛 2번 줄입니다. 다음 2번 손가락으로 6번 프렛 2번 줄 여기까지가 이제 한번 높은 데를 갔다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감이 있고 컷어웨이가 없으면 좀 어렵다 이거죠. 22번 마디 천천히 연주해 볼게요. 파트는 그래도 앞에 했던 파트들에 비해서는 좀 더 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내일 또 두 마디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